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된 김성재이고요. 저는 홍성재 연구원님 그리고 장재원 연구원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5위 자동수항 로봇 개발을 위한 5위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오클루전 리커버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농업은 매우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이제 근데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농업에도 이런 자동화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5위 자동수확 로봇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5위가 보시다시피 이제 주변에 색깔과 유사하기도 하고 이제 덩굴이 많아서 잎이나 줄기에 의해서 가려져서 이제 5위 수확 로봇이 5위의 전체적인 형상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잎에 의해서 가려진 5위를 이제 인스턴트 세그먼테이션 모델로 그 형상을 인식하고 잎에 의해서 가려진 부분을 복원하는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사용한 베이스라인 모델은 이 아모달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모델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 아모달 퍼셉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인간이 가려진 물체를 이제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려지지 않은 부분의 형상을 바탕으로 그 나머지 부분을 추론해서 전체적인 형상을 인식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커스텀 데이터셋을 사용했고요. 총 1420장의 고위 농가 사진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아모달 세그멘테이션 모델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 가려진 대상과 가리고 있는 대상의 두 가지 모두의 전체적인 어노테이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5위가 잎에 의해서 가려진 것들은 저희가 그 그라운드 트루스 어노테이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외시켰고, 이제 전체적인 형상이 유지되고 있는 5위의 어노테이션과 그 위에 저희가 어떤 잎 패치를 따로 만들어서 합성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오클루전을 인공으로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거는 잎 이제 합성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요. 이제 저희는 오버피팅이나 이제 좀 어색한 사진을 없애기 위해서 한 100여 가지의 잎 샘플링을 했고, 이제 트레인 셋과 밸리데이션 셋에서 같은 잎 샘플들이 사용되지 않게 구분을 해서 이제 그 데이터셋을 구성을 했고요. 좀더 자연스러운 그 합성을 위해서 뭐 그레디언트 도메인 이미지 신테시스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이런 좀 어색한 부분을 좀더 자연스럽게 변경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하고 이제 트레인 시에는 어그멘테이션을 추가하여서 데이터셋을 최종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에 대해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아모달 마스크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아모달 마스크 세그먼테이션 모듈을 살펴보면 이 프리트레인드 오토인코더를 리컨스트럭션 네트워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원래 모델에서는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는데 코코 데이터셋의 80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80개의 이 프리트레인드 인베딩을 사용해서 거기에 각 클래스에 맞는 어떤 평균적인 형상 정보를 담고 이제 오클루전이 있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그 형상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나머지를 복원해내는 그런 식으로 모델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오토인코더가 저희 데이터셋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를 유넷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희 데이터셋 특성상 5위라는 단일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5위 그렇지만 또그 클래스 내에서는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큰 경우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프리트레인된 인베딩 클래스별로 베리에이션이 강할 때 쓰는 이런 인베딩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네트워크 자체로 그런 형상을 복원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고요. 또 유넷을 사용하면 엔드투엔드 트레이닝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이제 아모달 세그먼테이션 기존의 모델을 사용했을 때보다 저희 유넷을 사용했을 때약10% 정도 성능이 개선되었고요. 또 재밌었던 점은 이제 기존의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했을 때는 두 모델에서 큰 성능 차이가 없었는데 저희 데이터셋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10% 정도 성능이 개선되었다는 점이 좀 유의미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의 연구에 좀 차별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이런 합성 패치를 사용해서 데이터셋을 좀 새롭게 구성하였다는 점과 이제 저희 데이터셋의 특성을 고려해서 유넷을 그
오토인포도 자기의 대체에서 사용해서 성능을 좀 높였다는 점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합성 패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좀 오버피팅이 어느 정도 발생한 것이 확인됐고, 또 저희가 입만을 고려해서 이제 모의가 가리는 그런 현상이라던가 아니면 줄기에 의해서 가려지는 부분들, 그런 점들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더 다양한 종류의 모의의 종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